안녕하십니까. 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주민들의 큰 기대 속에 2020년 5월 첫 삽을 뜬 마산도서관이 드디어 개관했습니다. 마산도서관은 김포시의 7번째 공공도서관으로 우리 동네 커뮤니티 사랑방이 되기를 충분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일상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에서 일상을 이어나가는 꿈과 희망,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비 고원의 수려한 풍경 속에 자리 잡은 마산 도서관이 앞으로 주민들의 자랑이자 김포 한강 신도시 문화와 평생 교육에 이바지하는 핵심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입니다. 마산동 주민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동네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행을 테마로 한 마산 도서관의 특색 있는 도서관 개관은 마산동 주민분들의 아주 특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모든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견디고 계신데요. 마산 도서관은 건조한 우리 일상에 단비가 내리듯 주민 모두에게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상에 행복을 안겨주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마산 도서관은 단순 책을 보는 공간을 벗어나 배우고 즐기고 소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우리 동네 핫플레이스가 될 것입니다. 많은 책과 다양한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김포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께서 고대하시던 마산 도서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도서관 개관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김포시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가 가득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누구든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열린 시민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 개관되는 마산도서관은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등 지식정보시설뿐만 아니라 동아리실, 문화교실 등 교육시설도 함께 갖춰진 복합문화공간입니다. 향후에 마산도서관이 독서 중심의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 창조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서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가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마산도서관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개관을 위해 써주신 소영만 김포시 시립도서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곡식이물을 읽는 풍요로운 계절인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낙엽이 물던 거리를 걷다 보면 누구나 감성이 샘솟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면서 책에서 삶의 지혜도 찾고 인생의 항로를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마산 도서관에서라면 인생의 등대가 되어줄 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도서관 바로 옆에는 걷기 좋은 마리미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으니 날씨 좋은 날 산책도 하시고 벤치에서 책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산 도서관이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민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산 도서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도서관의 준공부터 개관까지 애써주신 시장님과 많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공간을 넘어서 마산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공공도서관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도서관의 김승우 주무관입니다. 마산도서관은 여행을 특화 주제로 저희는 이에 맞는 도서 코너와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가하시고 여행에 대한 꿀팁을 많이 얻어가세요. 저희 마산도서관을 방문하시는 여러분들은 휴관일을 피하셔야 되는데요. 저희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이를 제외한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운영 시간은 평일에는 유아 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합 자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주말에는 모두 5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마산도서관의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차장은 입차 후 1시간은 무료지만 1시간이 넘어가면 10분마다 200원씩 추가 부여되며 하루의 최대 요금은 6,000원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마산도서관의 개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러한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날 마산도서관이 개관 예정입니다. 이용자분들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